IG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희령입니다. 오늘은 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를 소개합니다. 김영란법이란 용어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되어버린 김영란 전 대법관. 평생을 법조인이라는 한길을 걸어온 그가 사실은 굉장한 책벌레였다고 하지요. 스스로도 활자 중독증에 걸렸다고 고백하는데요. 법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문학 관련 책을 많이 읽으면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쓸데도 없는 독서를 계속하는지가 궁금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 읽기가 분명 쓸모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아무리 슬픈 일도 책을 읽으면 다 잊을 수 있었고 법률에 관한 책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설 속 등장인물에 몰입해서 책을 읽고 나면 밖으로 드러난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실수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도 책 읽기에서 얻은 큰 수확이라고 말합니다. 소설은 주인공의 현재 모습 그 배경에 담겨있는 히스토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힘을 길러줬고 이렇게 길러진 공감의 힘은 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공평한 관찰자의 감정을 갖는 것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특별히 감명 깊게 읽은 책 이야기와 함께 특히 책의 뒷부분에는 사람들이 법조인 책벌레에게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저자의 답도 싣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와 독서를 통한 공부의 조화에 대한 질문, 법관으로서 바라보는 세계와 독서가로서 바라보는 세계는 어떻게 다른지,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린 만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신념은 어떻게 얻었는지, 또 자신에게 딱 맞는 책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가르쳐달라는 질문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도 재미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인공은 어떤 책을 읽어왔고 그 책은 한 법조인의 삶에 어떤 쓸모가 있었는지 직접 만나보시죠. 오늘의 책 김영란의 책읽기의 쓸모입니다.